자, 그럼 이제 당신만 모르는 이야기, 바로 당모이 시간인데요. 당신만 모르는 이야기, 그 첫 번째 당모이를 들려드릴게요. 노브레인은, 이거 너무 진부한 거 아니야?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다. 촉망받고 싶어요. 네. 촉망받고 싶어요. 어떤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맞춰보셔야 돼요. 누구 중에서요? 그럼 늙은이네. 늙은이가 이야기하네. 젊은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같이 활동하는 분 중에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. 네. 힌트 없나요? 힌트는 네. 밴드. 밴드. 어? 선배. 선배. 이승환 아닌가? 크랙너트. 예. 아, 까불고 있어 진짜.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, 크랙너트입니다. 노브레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멋진 다섯 남자. 아주 그냥 장래가 촉망되는 그냥 젊은이들입니다. 대통령입니다. 대통령입니다. 노브레인을 저기 한자 성어로 불렸자면 역발산 기계새라 불릴 수 있어요.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님 편집 잘해주세요. 앞으로 노브레인이 계속 노브레인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Show me the money, fighting. 노블레인. 노블레인. 와 대박이다. 크라잉넛이 선배였어요? 저희는 이제 앨범을 기점으로 이렇게 탁 출발을 해서 데뷔를 한 게 아니라. 클럽에서 이제 네. 결성을 한 거잖아요. 근데 네. 크라잉넛이 95년에 결성을 했고 아~ 이제 그때 성우 형은 마산에서 올라서 크라잉넛 개그 보컬을 하고 있었고 네.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아~ 형을 중심으로 네. 이제 96년에 노브레인이 결성을 했어요. 자, 아까 역발산 기계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. 어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? 그 쉽게 설명하자면 네. 네. 바보인 척 하지만 실은 되게 멋있는 사람 뭐 이런 네. 그러니까 좀 이게 비유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. 네, 그 문외인 척 하지만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 네.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이야기 해준 것 같은데 그분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미리 공부해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제 형도 약간 역발산 기계인 사람이요. 네, 역발산 기계세라는 말은 힘은 네. 산을 뽑을만 하고 네. 기운은 세상을 덮을만 한 그 말이 아니었구나. 네, 근데 그 뭐 비슷하게 뭐 비슷 그래서 노브레인 아니에요? 네, 그렇죠. 네. 그 크라잉넛 하면 사실은 노브레인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. 여기 많이 헷갈려 하시고 심지어는 그 크라잉넛 친구들이요. 네. 방송 나가지고 자기네들 불리하면은 뭐 노브레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네, 저희도 그런 짓 많이 해요. 뭐 별로 뭐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 맞죠, 맞죠, 그래요. 네. 아, 네. 크라잉넛, 크라잉넛 그러시는 거예요. 이제.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술 한잔 하셨다고 얼굴 빨갛고 아닌 척 하는데, 에이 맞는데 내가 아는데 그러시는 거예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진짜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에이 보컬 박윤식 맞는데 그래가지고 박윤식 하면서 아 진짜로요.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크라잉넛도 좀 불리할 때. 네, 크라잉넛한테는 가가지고 네. 사람들이 그 영화 잘 봤습니다. 라디오 스타 잘 봤습니다. 이러면서.